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정연종 방문객 중에서. 2022년 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서 페이지 너머를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대전이 지역설화인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를 도시의 시각 이미지로 치환하여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예술 기억으로 도시의 시공간을 자유롭게 연결하는 공감 예술을 선사합니다. 예술 기억은 꿈의 작업과 같이 무의식에 억압된 안목 기억을 사회적으로 통용될 만한 이미지로 치환하여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기억이라고 불러봅니다. 페이지 너머의 구전설화를 이미지로 치환한다는 것은 안목기억 간의 연결입니다. 안목기억은 무의식의 언어인 환상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환상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생각들, 그리고 그 증상적인 언어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깊은 연관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시각 이미지와 연결한다는 것은 무의식과 연결된 환상이며 바로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이야기와 이미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세프 캠프벨이 쓴 책처럼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놀라운 세상, 원더랜드입니다. 명상을 통해 입문자는 자기의 심층에 이르고 마침내 그 껍질을 뚫고 엄청난 자각에 이른다. 그런 경지에서는 되돌아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경지에서 미합중국 어디 어디에 사는 모모씨라는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연길 사람도 없다. 요컨대 사회와 부모는 분리된다. 자기 자신을 위대한 인간으로 발견한 아무개씨는 내성적이며 초연한 인간이 된다. 이것이 나르키소스가 호수를 내려다보는 단계이며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 명상하는 단계다. 그러나 이 단계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필요한 단계이지 목적은 아닌 것이다. 목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즉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입문자는 본질 자체처럼 고삐에서 풀려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 그뿐인가? 세계라는 것은 역시 그 본질이다. 개인의 본질, 세계의 본질, 이 둘은 하나다. 이때부터 은거, 은두는 필요 없다. 영웅이 어디를 떠돌든 그가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그는 자기의 본질적 실제에서 멉니다. 그에겐 세상을 보는 완전성의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분리 및 은둔이 있을 수가 없다. 사회적 참여가 결국에는 개인의 내부에 있는 전체를 깨닫게 하듯이 추방으로 인한 유랑이 영웅을 전체에 내재하는 자아에 이르게 한 것이다. 바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특별전 페이지 너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예슬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기획전 페이지 너머는 대전 지역의 설화인 신화, 전설, 민담 등을 주제로 도시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추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대전의 역사만큼이나 부전으로 전해지는 대전의 설화 역시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작가 박창경, 오재성, 이덕영, 최수련, 최정은, 오인은 부전으로 전해지던 설화를 레퍼런스 삼아 대전 지역 설화의 예술적인 복원을 시도합니다. 오재성과 최정은은 각각 비지정 문화재와 멍게신이라는 신화의 신들을 재구성하거나 창조했으며 박창경은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에 관련된 전설과 민간신앙을, 이덕영과 최수련은 민담 속의 귀신, 소문 등 그림자 없는 세계에 대해 소개합니다. 설화는 당시 대중들의 정서나 의식구조를 반영합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은 풍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믿음, 신앙에 관한 끝없는 이야기들을 생성해냈습니다. 박창경은 계룡산의 신도안을 주제로 대전의 구체적인 지역성을 배경으로 설화를 재구성합니다. 오재성과 최정은은 신화를 절대적인 권위가 아닌 유연하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 비지정 문화재와 멍게신이라는 신화의 신들을 재구성하거나 창조합니다. 이를 통해 신화를 신화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전 문학인 설화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이야기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최수련, 이덕영의 작업에서 드러나듯 누구나 알고 있는 설화 속에 내재된 속성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설화를 그저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지 너머의 참여 작가들은 설화 형식의 차용이란 측면에서 의미론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 설화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지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대전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원형의 설화 조각을 직조한 페이지 너머의 세계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창경 작가는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주제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안은 계룡산 신도안의 삼신당, 영감우도, 시천주, 쿠베라 등 신도안의 역사와 종교 추락에 관한 6개의 영상 작업입니다. 신도안은 새 도읍을 뜻하는 말로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선정하고자 했던 곳으로 종교나 민족 종교들의 이상사회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래 수백 개의 종교단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신도안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당군이나 태극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상을 꾸리려는 80여 개의 종교단체가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과거의 사실보다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출현할 구원자의 예정적 의미로 신도안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1975년 계룡산 국립공원화 사업에 의해 상당수의 종교시설이 철거되었고 1983년 신도안의 육해공군 통합본부 계룡대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안의 주거지는 물론 남아있던 종교시설도 대부분 철거되거나 주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1983년 철거 당시 통계에 의하면 신도안 거주민은 약 5,800명이었으며 각 종교의 신도수는 약 5,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도안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시도했던 수많은 토착 종교 세력들의 발자취를 영상과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성입니다. 저는 주변의 상황, 기억, 공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영상, 사진, 조각 등의 작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D 기술을 이용한 비지정 문화재의 생존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사료가 부족하거나 형태가 마모되어 가치가 미진한, 그래서 문화재보호법과 시, 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보호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문화재를 일컫습니다. 그 형태는 장승부터 미륵불까지 다양한데 저는 산과 논밭 등에서 지금까지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역사를 연속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 인덱스는 제목처럼 책 마지막 3기에 해당하며 제가 방문한 곳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본 작업을 위해 경기도 연천에서
땅끝 해남 고흥까지 전국에 위치한 기도터, 사찰, 전각, 100년 된 성당, 교회 등을 다니며 비지정 문화재의 사진 작업, 3D 스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마주한 다양한 신, 신수, 한국의 토착 형상을 세라믹으로 하나하나 묘사하였으며 이를 바둑판처럼 배치하고 각각의 여행지를 표기하였습니다. 전통 옹기기법, 분청기법 이외에도 3D 프린팅을 활용한 몰딩 복제기법과 같은 현대기술을 접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전창작센터 전시를 준비하며 대전과 충청도 일대의 비지정 문화재를 8점 추가하였습니다. 제 작업을 통해 잠시나마 국내의 숨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보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만나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넘버 전시에 참여하게 된 작가 이덕영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 대전 보문산에 내려오는 보문산의 전설이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문산의 전설 이야기는 한 나무꾼이 물고기를 구해주어 보답으로 받은 주머니로 부자가 되지만 욕심 많던 형과의 다툼으로 인해 주머니에서 나온 흙이 산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보문산의 유래라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품을 진행하기 전 이 이야기를 전설이 아닌 사실로 인식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주인공은 남꾼과 형이 아닌 부자를 만들어준 물고기의 은혜라는 소문이 도는 마을입니다. 평범했던 마을 속에 던져진 하나의 괴기한 소문으로 인해 숨겨져 왔던 마을의 미신이나 신앙, 풍습, 마을 주민들의 이면이 발현된다는 상상으로 작품을 진행하였습니다. 먼 옛날로 시작하는 이 전설을 어떠한 시대적 가설도 존재하지 않지만 전설의 내용과 가상의 마을 주민을 떠올리다 보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문이랑 현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는 소문과는 다른 말과 귀로 천천히 전해지는 느린 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보문산 이야기는 어쩌면 마을 안에서만 천천히 퍼지며 내용이 와전되고 더욱 괴담으로 들리는 소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자연과 마을 주민, 귀의 형태는 소문이 떠돌던 당시의 일상의 굴레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성별에 따라 분리된 작업 형태이지만 자연과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귀에 손을 갖다 대며 웃고 있던 모습을 한 사람이나 귀가 달린 나무의 모습, 장승의 모습을 한 귀 등 일상의 여러 곳에 귀가 붙어 등장합니다. 소문이 퍼지면 나무꾼은 물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일상 속 어디든 귀가 있다는 모습으로 통자에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이미지가 아닌 구전을 통해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이 전설을 읽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각기 다르듯 이 전시를 보며 관객은 저와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넘어 전시에 참여한 최수련입니다. 저는 망한 나라라는 은유적인 상태를 상정하고 그 망한 나라에 남아있는 노랫말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음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한 나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소위 동양으로 통칭되는 동북아시아의 전통문화적 세계일 수도 있고 권선징악이 작동하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나 종교적 세계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그림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와의 접점 근처에서 기웃거리다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좀 이상하고 재밌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저의 관점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필사나 습자의 방식을 회화의 형식 안으로 가져와 이미지와 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품 버들에 대해서는 버드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동양적 풍경의 클리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어두운 밤에는 조금 의심연스러워 보이고 귀신의 머릿결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식물은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것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이상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붙이고는 하는 것이겠죠. 다른 작품 중 비오는 밤에 버드나무에 대고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광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작품이 떠올라 같이 전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작에 대해서는 최애 드로잉 작품들을 준비했는데 각각 사고, 불모산, 성황나무, 버드나무와 모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대전의 구전 설화집 중에서 선택한 이야기를 짧게 문어체로 다듬은 것입니다. 각각 무기론을 외치다가 귀신으로 추정되는 어떤 것에게 혼난 이야기, 반대로 귀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이야기, 혹은 귀신을 보거나 들은 이야기, 귀신 탓인지 뭔지 모를 그런 이상한 이야기, 또 현재는 사라진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기성정결의 구조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서사의 완결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특징이 오히려 현실의 불가해함 같은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각 이야기에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각 단면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림 설화집의 한 페이지처럼 삽화와 함께 구성하고 그것을 이면지나 습자지로 삼아서 그 위에 다양한 낙서를 얻는 식으로 작업했는데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낙서의 내용은 주로 영화 대사를 표어로 만들기 위한 도안 연습의 흔적이나 혹은 동양풍 클리셰 이미지, 한문 설화를 필사한 내용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글씨들은 이제 서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려지는 글자에 가깝다는 면에서 약간의 조형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층의 레이어로 겹쳐진 그런 글자와 그림들이 모여서 동양의 전통과 현실,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무지와 수행 흔적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저는 인간의 사유체계와 행위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주로 설치와 미디어 등 다양한 표현법을 이용해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의 작동법과 비가시적인 이야기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가 가장으로 설정한 종교의 먼 계신과 대전의 설화 속에 등장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엮은 작업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이야기는 대전이라는 자연적 특색 안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대전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최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과학적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신, 설화 같은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모두 자신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기에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전은 특히 카이스트 그리고 계룡사 뭔가 대치되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사들이니까 그 지점이 저에게 굉장히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현상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시적이고 과학적인 우주 창조 이론, 빅뱅으로 발생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반대인 비가시적인 종교, 설화 등의 표현법에 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학적 또는 생물학적 관점인 진화론을 토대로 저만의 종교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먼 계신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탄생을 추적하다 보면 빅뱅 이후 광물에서 다세포생물 그리고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고 그 사이에 상당히 상위계체의 멍게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에 인간이 숭상해야 하는 초인적인 존재로 설정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한 사람이 다리 사이로 자궁 그리고 그 중심에 먼 계신의 모습 양쪽에는 또 다른 생식기인 고환을 배치하여 인간 생명 탄생의 단편적인 모습을 나타냈고 그 사이에 있는 글들은 먼 계신이 직접 관람객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천에 다가가면 울리는 방울이 있는데 이건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무령으로 바라보는 이와 먼 계신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소리입니다.
맞은편 다섯 개의 작은 천에는 대전의 설화 속에 등장했던 여성들의 목소리, 오직 넘치는 사랑의 일기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설화가 굉장히 많은데 문화적 그리고 시대적 관점에 의해 여성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효녀라던가 이모기의 승천을 좌절시킨 부정탄 목소리의 아낙네, 시집을 가지 않은 관연한 색시, 그리고 아들에 집착한 버려진 여인, 마지막으로 남동생을 위해 스스로 자결을 한 누나, 장수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캐릭터를 선별해서 그녀들의 일기를 직접 만들었고요. 진아의 관점에서 그녀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 자체가 음의 속성을 지닌 부정의 상징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라도 새로운 기록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그녀들에게 현재의 제가 직접 빙이 되어서 증거물을 새롭게 남겼고 현재의 당신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작업은 앞으로 그녀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다양하게 진화될 수 있는 기록물이자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배치된 행하시는 말씀은 관람객이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는 머신이고요. 다른 두 작업은 다소 한 가지 이야기를 설교하는 형태라면 이 구조물은 당신에게만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선 아주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500원을 기계에 넣고 레버를 돌리면 작은 캡슐이 나오는데요. 이 캡슐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멍게신이 당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조언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당신이 과거 어느 지점을 통과했고 또 현재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